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요즘 좀 뉴스 같은 거에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딱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학교 등록금 낼 때 많이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등록금이 저 더 훨씬 더 많이 냈죠. 1,350만 원.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학생들이 2022학년도 가을 학기에 납부한 12에서 16학점 기준의 등록금입니다. 봄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에 비해 약 150만 원 비싸진 셈입니다. 2022년 들어 전 세계적인 달러 환율 인상으로 국제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IGC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면 이를 더욱 몸소 실감할 수 있었을 텐데요. 바로 학기마다 납부하는 이 등록금이 환율 인상 실태의 지표가 됩니다. 이는 1달러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100원씩이 인상된 금액으로 고액의 해외 송금 시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바로 이 환율 상승의 흐름에서 IGC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생활 속에서 얼마나 큰 타격을 입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특집에서 환율에 대한 집중 취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교수님 인터뷰와 학생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국제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타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하연입니다. 두 분 모두 2022학년 봄학기에 입학한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두 학기 등록금의 차이에 대해서 더 크게 실감을 하셨을 듯합니다. 실제로 많이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체감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미리 뉴스를 통해 접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가을학기 등록금 납부할 시기에 직접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의 금액을 보니까 환율이 저번 학기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가을학기 등록금 납부하면서 부모님께 많이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분과 같이 한국 국적의 학생들이 IGC에 등록금을 낼 때는 원화로 계산하다 보니 부정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듯합니다. 그러면 외국 국적의 학생들이나 미국 본교에서 IGC로 돌아온 학생들은 반대로 이번 사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해당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So the first question is, the rise in the exchange rate is emerging as a topical issue, but do you think it's impacted you? Yeah, definitely. I think as a foreign student in South Korea, it definitely impacts me, simply because the exchange rates are very different, and just to even exchange money and cash, it costs as well. So I think the rates are just going up day by day and it's becoming difficult. What changes have you experienced in school or in your daily life? I just think lifestyle expenses, mostly because the tuition fee, like my family covers them for me, so I'm good, but just the lifestyle expenses like food and just going out with your friends or like shopping, those kinds of things are getting more expensive, and seasonal wise as well, there are a lot of changes in the lifestyle expenses. Do you feel any financial advantages or disadvantages? In my case, it's a financial disadvantage somewhat because Dubai has a lower exchange rate than South Korea and US dollars. However, it's pretty much okay. I didn't expect it to go so smoothly, but it did. I'd say at least the expenses in this area that we stay in and we spend our time in, it's pretty flexible. 솔트레이크시티 본교에서 마지막 학년을 보내던 도중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아시아 캠퍼스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였고 현재 저는 졸업 직전에 마지막 학기를 송도에서 보내고 있고 이곳에서 졸업까지 할 예정입니다.
환율 때문에 예전보다는 학비가 비싼 편이지만 본교에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학비가 더욱 저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두 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보니 원달러 환율 인상을 이제껏 짚어봤던 한국 국적의 학생들의 경험과 반대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원달러 환율의 인상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는 글로벌 캠퍼스인 만큼 학생들의 배경에 따라 그 영향 또한 개개인별로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구조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인지, 또 환율 변화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역시 궁금합니다. 환율 상승 구조에 대한 자문을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재직 중이신 경제 분야 표학길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환율은 거시경제의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거시경제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입니다.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만큼 환율은 해당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모두 환율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환율 상승이 곧 원화가치의 하락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와 공급 간 균형점에서의 안정성을 드러내는데요. 이 균형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의 경우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약해졌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률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인데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시장을 저평가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문에 참여해주신 표학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언급해주신 거시경제의 세 가지 요소 중 환율이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만큼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두가 궁금한 상황인데요. 무작정 금리를 올리기도 많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니 리스크를 감수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2022년 들어 환율이 급속도로 인상한 것이 올해 초에 발발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환율 상승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국제학과에 재직 중이신 임지혜 교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몇 개월간 환율 상승이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환율 상승을 초래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국제 정세와 같은 외부적 요인도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정세와 경제 그리고 환율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제정세와 경제는 기본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사실 굉장히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경제에 영향을 받는 환율도 당연히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환율은 어떤 국가의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국가의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 국가의 경제가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는다면 결국 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환율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원달러 환율 역시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도 국제 정세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왜냐하면 원화와 달리 달러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라고 해서 국제시장에서 금융이나 거래의 중심이 되는 그런 통화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다른 환율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원달러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상황들이 국제 정세에서 되게
많은 논의 중에 있는데 전쟁과 원달러 환율도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국제 정세와 환율의 관계로도 결국은 요약이 될 건데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자산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안정적인 자산을 찾게 되겠죠. 그런데 기축통화인 달러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찾게 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높아진다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원화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였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원자재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되죠.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생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고 네. 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것이 결국 원화의 하락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화는 하락하고 달러는 상승해서 원달러의 환율은 굉장히 높게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다른 측면에 국제적인 큰 이슈라던가 위기가 터졌을 때 이게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거는 사실 저희 국제학과 거의 모든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공급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듯이 어떤 원자재의 발굴, 채굴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 소비자가 물건을 다 쓰고 버려서 재활용되거나 또는 환경오염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포함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국제 정세가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이 모든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서플라이 체인의 많은 단계에서 어느 한 부분만 영향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제 정세, 특히나 이렇게 전쟁같이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거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결국 환율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수입을 하는 나라인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올 때 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언급하신 그렇죠. 게 이 서플라이 체인 네, 문제랑도 맞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네네. 사실 처음 단계부터 네네.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사실 막히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럼 그 다음 과정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그게 이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도 국내외 흐름에서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을까요? 뭐 국제정세적인 거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뭐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가령 초기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이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지금 방금 설명했던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부분이 막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중국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그럼으로써 서플라이 체인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사실 굉장히 직접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도 그러면 이러한 극심한 환율 상승의 사례가 있었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었죠. 네. 네. 그랬다가 조금 이제 내려오기는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원달러 환율 1,400원 넘은 적이 두 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97년, 98년에 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08년, 2009년에 세계경제 위기 때 그때 이제 1,400원을 두 번 넘었었는데 네.
사실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냐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좀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좀 건전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부도도 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직업도 잃고 했죠. 네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발이었죠. 그래서 미국 같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 또 아까 설명했듯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에서 경제 문제가 생김으로써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환율이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데 회복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회복은 결국은 우리 원화 가치를 네.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달러를 통제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랬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원화를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결국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탄탄하게 다져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좀 안정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대외 경제적인 리스크에도 조금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네. 경제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경제를 튼튼히 하는 방법밖에는 회복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조금 내부적으로 강화가 되면 그렇죠. 이런 환율 달러가 상승해도 그러면 타격을 좀 덜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사실 이번에도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상승폭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IGC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 IGC 학생들이 그 원달러 환율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에 말했듯이 사실은 우리 경제가 튼튼해지면 이 환율에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우리나라 경제를 굳건히 하는데 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국내 경제가 환율 변동에 받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단단히 내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원 수출입과 같은 무역과 금리 등 국제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경제의 흐름이 또한 변하기도 하는데 과도하게 국제 경제와 무역의 경제를 의존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환율 상승이 촉발된 배경과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영상을 통해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을까요? 네,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늘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교수님들의 설명을 통해 금리와 국제 공급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코로나19 시국대의 상황과 지금의 사태가 유사하다고 하니 또다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과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개인으로서 학생인 우리가 사태 해결에 뚜렷하게 기여하기는 힘들지만 상황을 끊임없이 파악하면서 환율 상승에 대비하고 환율과 관련한 이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